지금 이 시간 현재 코스피는 2059선의 움직임이고요. 장중 고점이 한 2064선까지 올라가면서 60선을 뚫기도 했는데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이 오늘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양대 지수에 좀 차별화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1% 이상의 상승세를 SK하이닉스도 다시 올라오면서 8만 원대 이상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요? 김세원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예. 일단 국내 증시는 오전에 0.4%까지 하락했었는데 네. 그 하락이 상승 전환을 했고 그리고 상승을 주도한 업종들이 금융, 운수장비, 전기전자 아무래도 시총이 가장 큰 전기전자가 네네. 가장 컸겠죠. 그리고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가 그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은 역시 그 바이오 업종의 그 약세 때문에 의료품과 그리고 의료 정밀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반등폭이 지난주에 하락했었잖아요. 2% 정도 하락했었는데 반등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그 미국 증시의 그 소식들 중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의 차질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루머들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 그 투자 심리를 영향을 주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를 제한시키겠다는 그런 백악관의 루머가 되겠습니다. 루머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네. 발표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네. 그런 지금 뉴스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없다. 루머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네. 말을 들었거든요. 백악관이고 그리고 네. 미국 재무부에서 네. 각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관계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그 중국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주식들을 상장 폐지할 계획은 없다. 아직까지는 붙여서 그러니까 논의된 적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또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냥 지금 너무 그 이슈가 커지기 전에 일단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 뚜껑을 덮은 거네요. 예. 예. 그렇지만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종목도 5% 넘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려가 컸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0월 들어서면은 아마 중국 증시가 좀 일주일 동안 휴장에 들어갈 건데 상해 종합지수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습니다. 네. 뚜껑 잘 덮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오늘 중국 증시가 또 국내 증시와 살짝 비슷하게 네. 하락폭이 조금 컸었다가 또 줄었죠. 낙폭을 줄였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역시 그 7일 동안 그 평일 그 휴장하는 날 수는 내일부터 5일입니다. 네네. 7일 월요일까지 휴장을 하는데 다음 그 중간에 있을 그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 건국 70주년인데 네. 거기를 정말 큰 행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표되는 부양 정책이나 홍콩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발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반, 뭐 실망, 뭐 경계 반으로 어느 정도의 그 너무 과대한 낙폭은 부담스럽고 네. 과대한 상승폭도 부담스럽고 그런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우려도 지금 현재 기대도 다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동성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시장이요. 이쪽에서 보니까 경제지표도 많이 나왔고 경제지표도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있고 이슈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70주년 건국기념이죠. 네. 예, 그런 점과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지표부터. 오늘 발표된 지표가 중요한 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차이시인 제조업 PMI 이거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네. 나오는 제조업 지표인데 이게 49.8로 발표됐었고 기준 이하로 나왔는데 기준 이하였고 제가 말을 잘못 계속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차이시인 제조업 지표가 51.4에서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그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의견은 좀
좀 과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좋아진 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네네. 네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차이신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지표가 더 부풀려진 거는 정부의 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됐다고 해서 이번에 그 50과 더 멀게 더 상회를 했다고 해서 그냥 더 미국 중국의 경기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 너무 작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 흥분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네. 예.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그 공식 제조 PMI 그리고 공식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공식의 그 제조 PMI는 예상보다는 소폭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서비스 PMI가 중요한데 서비스 PMI가 그 전월보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하회를 네.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냐면 좀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제조업 PMI를 좀 높이려고 좀 신용을 조금 땡겼었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 부담이 이제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 서비스업이 부진하면서 이 서비스업 PMI가 부진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조업을 살리려고 했는데 요거 때문에 지금 금융 쪽에 네. 약간 좀 부담이 생겼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과의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 중국 쪽에서 나온 소식은 없었나요? 미국과 관련된 것 중에 네. 그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백악관에서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들의 주식을 상장 폐쇄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네. 미국의 연기금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스터스도 있고 캘퍼스도 있는데 둘 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그 삼성전자의 한 3배 시총의 3배를 갖고 있는데 이 그 연기금들의 중국향 투자를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도 돌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국 측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그 중국의 국영 언론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가 있는데 거기에 그 편집장 후시진이 네, 좀 유명합니다.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루머는 그냥 협상의 전략일 뿐이고 실제로 실행할 그런 현실성은 조금 부족한 것이다.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외국인 글로벌 투자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입장으로서 중국은 정말 유일하게 남은 강한 성장 동력이고 그 지금 낮아지는 일드 환경에서 중국은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임의적으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도 그 다른 경로로 중국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려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네, 현실감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아무리 막아도 중국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이제 우회적으로 네.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중국 쪽의 입장을 얘기할 때 이 편집장 이분 얘기 좀 많이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이제 나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중국 네. 쪽은 그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렇게 이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증시의 영향이나 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